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연착륙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 제3 아파트형 공장 안에 문화예술공간인 문화대장간 풀무가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일 을지연습준비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을지연습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의료기관 수탁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최악의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도는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연착륙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장 먼저 조선업 협력사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조선업 세무조사 유예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자금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에는 창원 지역 조선업종 실직자들을 특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도 개소했습니다. 8월에는 거제 지역에도 개소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하반기 추경 예산에 조선업 관련 국비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를 찾아 지역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경상남도의 땀방울이 조선업체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근로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 제3 아파트형 공장 안에 문화예술공간인 문화대장간 풀무가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됩니다. 문화대장간 풀무는 국비와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과 지하 1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천여 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해 지어졌습니다. 내부에는 100석 규모의 다목적 홀과 음악과 게임 등을 할수 있는 콘텐츠 체험장과 창작실, 동호회 공간 등을 갖추어 산단 근로자들이 애용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오는 8월부터 문화대장간 풀무 아트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9월에는 산업 현장 종사자와 인근 주민 등을 초청해 집들이 형식의 축제로 개관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민관, 군경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2016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9일 도지사 주재로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39사단의 군사연습계획보고와 도시군 등 기관별 준비사항 점검 등을 확인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지 도발 상황에 대비한 위기 관리 연습을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전과 같은 본격적인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을지 연습이 될수 있도록 연습 기간 동안 도청 광장 앞에 도민 안보 고취회장을 마련해 안보 장비 전시와 서바이벌 및 심폐소생술 체험 코너를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는 경남 20개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와 치매 관련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해 치매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의료기관 수탁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하며 사업지는 설치비 8억 1천만 원과 매년 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참가 희망 의료기관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10월 20일까지 보건복지국 보건행정과 정신보건 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151개소와 삼삼 급식소 161개소를 지정하고 블루투스 염도계를 배부했습니다.
실천 음식점과 삼삼 급식소는 지급된 블루투스 염계도로 주 1회 이상 음식 조리 시 염도를 측정하게 되며 측정된 자료는 실시간 식온 담당에게 보고됩니다. 도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삼삼 급식소 운영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취약지역과 각종 건설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하는 등 여름철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지난 7월에는 산청과 합천, 양산 등의 재난취약시설과 무더위 쉼터 등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는 진주와 하동, 창녕, 함안 등의 재해 위험지구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인도네시아 최대의 산업기계 및 장비류 종합전시회인 20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특허나 국제인증 획득,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보유 등 수출 기반을 갖춘 기업체는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등을 대상으로 8월 정기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대상 시설 가운데 10%를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반이 직접 방문하며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서 스마트 온실을 이용한 식용꽃 재배 기술을 개발해 관련 농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배에 적합한 식용꽃은 모두 6품종으로 스마트 온실에서 재배 환경을 조절해 여름철에도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히로시마 원폭 71주년을 맞아 합천에서 2016 합천 비핵평화대회와 원폭 희생 영령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원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원폭 자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원폭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8일부터 19일까지를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장어와 메기, 낙지, 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을 차단하게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서부청사 개청의 상징성과 그 가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부청사 개청 전 진주 소재 도청 시절 등 옛사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선진 노사 문화 창출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시상하는 제24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를 추천 및 접수받습니다. 도내 소재 기업체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단기 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을 지배하는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8월 말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